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026, 2030년 한국이 내야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속전속결로 타결하면서 이 불확실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주한미군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뒤오를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의 연착륙 전망에 파탄이 됐던 물가 개선세가 지연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부 항만 노동조합이 파업 3일 만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62%의 임금 인상 제시를 노조 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동남부 일대 항만에서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파업이 6년간 임금을 62% 인상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파업이 종료됩니다. 노조 측이 주장한 77%의 임금 인상안에 일단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50%에서 62%로 상향된 이 새로운 제안은 백악관이 대형 해운회사와 화물터미널 운영자에게 노조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한 후에 나왔습니다. 일단 합의안에 따라 항만 근로자의 기본 시급은 6년 동안 $39에서 $63로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에 체결한 서부 해안 항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다른 노조의 노동 계약 등 다른 임금 협상안보다 훨씬 더 큰 인상안으로 노조 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항만 노동자들은 지난 1일 시작한 파업을 3일 만에 끝내고 일터로 돌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덮친 허리케인 중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 6개 주에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숨진 사람은 2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중 최소 72명은 홍수, 산사태, 나무 쓰러짐, 도로 붕괴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과 주변 번컨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실종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 시도 실패 후 상황이 악화되자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스피릿 항공은 오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한 적자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했지만 스피릿 항공은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기내 정비에 나서고 특가 상품 등을 선보이자 스피릿 항공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수합병도 시도했지만 최종 성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이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결국 미 규제 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취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피릿 항공은 최근 채권단과 파산 신청 조건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마켓 체인 알버슨 앤 본스가 허위 광고와 관련해 벌금 320만 달러, 배상금 74만 달러 등 39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본스는 광고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등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또 농산물과 육류 등 실제 제품 무게를 라벨에 표기된 무게보다 더 적게 담는 행위를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본스가 허위 광고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협조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려는 조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알버슨 앤 본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총 58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민 가수로 불리는 컨트리 가수 가스 브룩스가 성폭행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난 2019년 LA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서 브룩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옷을 벗은 채 자신 앞에 나타났다면서 미용 도중에 자신의 가슴을 더듬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컨트리 가수 브룩스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두 달 전부터 수백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로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룩스는 총 음반 판매량이 1억 6,200만 장에 달할 정도로 성공한 컨트리 가수로 미국 내에서는 국민 가수로 불립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스카 리그와 짐 프랑스 나스카 최고 경영자 CEO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공동으로 소유한 나스카 레이싱 팀과 또 다른 한 팀 등 두 팀은 경주대회 나스카가 팀들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팀별 운영, 차량 전세권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한 데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나스카가 선택한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도록 팀에 강요하거나 나스카가 승인한 경주장과의 독점 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런 조건이 합리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사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을 기존보다 1년 늦은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의 상업용 역외 운송용 전기 에어택시를 개발 회사 조비 에비에이션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에어택시 개발사 조비는 최근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세 번째 항공기를 출시하고 캘리포니아의 회사의 제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확장 시설 건설을 시작하는 등 상용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요타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을 덮친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2026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북미에서 생산하려던 렉서스 전기 SUV도 관련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전량 일본에서 수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B가 후원합니다. 한 치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B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 GOB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B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무려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결정했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그리고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데요. 지난 4월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회의를 총 8번 열고 줄다리기 협상을 가져왔던 한미 양국은 이제 제12차 SMA 총액을 1조 5,192억 원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기간입니다. 첫 해인 2026년엔 합의된 금액을 한국 측이 분담하고 2027년부터는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더해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 국방비가 아닌 물가를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 연간 증가율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차 때는 10차 때보다 13.9%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액률 8.3%는 전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이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SMA에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12차 SMA 협상에 나섰지만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그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간주해 이런 점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의 석유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 한마디에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유가 급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하려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논의 중에 있다면서 유가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뛴 것입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인 11월 인도분 서버 텍사스 산원유 WTI는 전날보다 5.15% 3달러 61센트 급등한 배럴당 73달러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오름폭은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네, 유가 급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 중동 지역 긴장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고 또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1일 이스라엘에 1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입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공급 시설을 정조준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만일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혼란이 시작된다면 원유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급등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속도와 그 폭을 결정하기가 까다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 역시 14원 넘게 상승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이후 14원 넘게 오른 뒤 오전 내내 1,331에서 1,335원 사이에 등락을 오갔습니다. 지난해 30일 1,303원까지 내려갔지만 이제 30원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일단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뛰어오를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처럼 주요국들의 연착륙 전망의 바탕이 됐던 물가 계산세가 지연되거나 또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피습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비밀 경호국. 네, 미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비밀 경호국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7,800명에 달하는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 요원 중 1,400여 명이 지난 2022-2023 회계 연도 기간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최근 20년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혹한 근무 조건에 비해 낮은 처우가 꼽혔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경호뿐만 아니라 위조 화폐 단속, 사이버 범죄 수사 등 금융 관련 범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2026년 기준 만여 명의 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자, 연방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해 2억 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은퇴 요원 재고용 등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까지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확충을 위해 비밀 경호국 SS가 도입한 일부 방안들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앞서 전해드린 은퇴 요원을 재고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발표된 뒤 비밀경호국 내부에선 오히려 조기 은퇴를 신청하는 요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연금과 별개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은퇴 요원의 재고용 뒤 기존 요원들의 근무 조건은 보다 더 악화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재고용한 은퇴 요원들은 주로 현장이 아닌 사무실 등 편한 보직이 배치됐기 때문에 기존 요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 고참 요원들이 은퇴를 하면서 현장이 경험이 적은 요원들로 채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하면 평생 비밀 경호부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16살 미만의 직계 자녀도 경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들도 대선 120일 이내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달의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끌었습니다. 자, 달 시간 경쟁의 승자는 미래의 달 미션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게 되면서 우주 탐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과 우주 파트너 국가들이 달에 대한 특별한 시간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백악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점점 많은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달 표준 시간인 협정 음력 표준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달에 제한된 시간체계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달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발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탐사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달 타이밍 및 항법 시스템에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국가 수는 43개국으로 늘어났지만 가장 큰 우주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달 연구기지 건설을 추진해 오늘 2035년까지 달의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에 대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처럼 달에 대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 지구의 경우 전 세계는 현재 그리니치 평균시를 세계 표준으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884년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 부지를 통과하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세계 각지의 시간이 결정되는데요. 이내 시간대를 확정하는 기술적인 편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편의와 우월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처럼 달의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두고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 중심을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군 분담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일대 항만에서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파업이 6년간 임금을 62% 인상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파업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유가 급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려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 유가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 유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내일 펜실베니아주 유세 현장에 함께 참여한다는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무려 25만 4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오늘 연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오시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헬스케어 업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점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법이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 시행으로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로 인상됩니다. 반면 지역병원 근무자의 시간당 임금은 $18부터 시작됩니다. 약 9년 전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은 개솔린값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협의를 기소한 데 따른 합의로 환급 자격 대상자는 내년 1월 8일까지 위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LA에서 편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연 20만 달러 가까이 벌어들여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 연소득이 가장 높아야 하는 지역은 산호세로 26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대형 마켓체인 알버슨 앤 본스가 허위 광고와 관련해 벌금 320만 달러, 배상금 74만 달러 등 39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알버슨 앤 본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총 58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답지 않은 때늦은 폭염이 남가주에 닥친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밸리와 인랜드 지역 등 남가주 곳곳에서 10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전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이메일이나 금융정보가 해킹된 후 은행 계좌와 크레딧카드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결제와 거래로 현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덮친 허리케인 중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의 스프릿 항공 인수 시도 실패 후 상황이 악화되자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국민 가수로 불리는 컨트리 가수 가스 브룩스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신이 호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스카 리그와 진 프랑스 나스카 최고 경영자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 약 36만 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현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5년에서 2017년 시 포드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사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을 기존보다 1년 늦은 202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자동차 수요 둔화 여파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네, 1년 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가자 전쟁이 이제 제5차 중동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공급 차질 등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안기고 있습니다. 자, 중동 가자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50여 년 만에 오일 쇼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특히 이란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유조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며 국제유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년을 훌쩍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발발 1년을 맞는 중동 가자전쟁 두 개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그 위기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